연예계에 내놓으라는 고수 여섯 분을 모셨습니다. 짝짝짝짝. 야! 와! 나이스 드로! 나이스 컨트롤. 아니 탄도가 프로 탄도예요. 자, 우리 홍익골프TV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정명훈 씨가 50m를 남기고 양파를 했다는. 양파요? 네. 나이스. 나이스. 티도 안 들어가. 아이고, 야, 이거. 하남 스타포르에서 버디하면 10만 원, 버디하면 10만 원! 나이스 버디! 우리 아이들에게 10만 원을 스타포르와 함께 기부합니다. 쌍버디. 쌍버디! 나이스 버디! 챔피언조 등극합니다. 현재 1등을 달리고 계십니다. 1호 바로. 네, 박광현 선수. 현재 선두. 박광현 선수와 김용우 선수가 1등, 2등으로 파이니즈 퍼시비니스 연예골프 대회 1, 2등으로 9호를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네. 27홀이 남았다는 거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이거 방송에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 그래. 아, 그래. 아니 명훈이 말대로 앞에 모습만 빼자고. 아니 거기다가 침목 이렇게 쳐. 침목 그래. 취지 처리해 준 거. 그래. 다 같이 빈자가 모여서. 그래 회의해. 민규야 미안하다 하고 그냥. Take it from me, must be out your mind. Oh, I'm big time, gotta shine.
퍼시피밍스 연예인 고수 해도 되나? 고수 해도 되나? 고수 고수 골프 대회. 네. 저는 고수고 네. 나는 수고한 사람이야. 네, 수고. 여기는 고수 변수. 연예인 골프 고수 대회 그리고 변수 대회 그다음에 수고 대회. 네, 나와주신 우리 퍼시피밍스와 함께하는 네 이제 앞팀 또. 조 이제 칠 건데요. 네. 자, 우리 1위를 달리고 있는 박광현 네, 고수님부터 티샷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호 발을 치고 계십니다. 우리 또 명 MC 있으시니까요. 네, 네. 소개 한번 멋지게 해주세요. 명 MC 있으시니까요. 네, 소개 한번 멋지게 해주세요. 사실 박광현 씨가 이제 전반에 그 이제 그 길게 말고요. 짧게. 길게 말고요. 짧게. 요즘 트로트 가수로 변신한 연봉 노래가 대박이 나길 바라면서 박광현의 멋진 샷. 기대합니다! 야! 이 사람! 본인 노래가 지금 어떻게 해요? 멋진 샷 기대할게. 아니요, 연봉이 얼만가를 불러야죠. 연봉? 야, 저 노래 어려워. 지금 뭐 출연자 및 전 제작진까지 흔들어 놓고 계십니다. 다시 돌아갈래. 챔피언 티샷. 연구차 살짝 탑승하셨습니다. 뭐야 이 실력이. 근데 확실히 티박스에 딱 올라가니까 영구의 향기가 양호한 좋아. 자, 영호 형 이거 버텨낼 것이냐? 와, 여기 페이드가 걸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영호 형. 영호 형, 예, 사실 암을 괜찮습니다. 암을 극복하고 지금 골프를 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몸을 가지고도 암은 극복하지만 영구는 극복 못해. 나를 이기면은 다 이깁니다. 대한민국 그 닮았던 샷이 지금 다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영구 효과가 펼쳐지고 나는 분명히 잘 칩니다. 난 누가 죽으면 잘 쳐요. 샷이다 말립니다. 네. 네. 다 말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본인도 말립니다. 엄청 말. 네. 본인도 말리지. 본인까지 말아버리는. 부샷. 50대 뜨거웠어요. 자, 제가 목표한 점은 보이는 저 빨간 깃발입니다. 오케이. 오늘 예. 자, 저는 옐라리가 마늘 쓴 샷입니다. 마늘 쓴. 하이. 아, 대단하다. 최고의 또 방송입니다. 나이스! 맞죠? 나는 제가 죽으면 잡죠, 난 누가. 어제 연습장에서 아줌마들이! 아줌마들이! 뻥커 제가 안 좋아요. 자, 저는 옐라리가 마늘 쓸 자식입니다, 마늘 쓸. 나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 스코어보다 네. 영구가 저 앞팀에 들어가서 얼마나 흔들어 놓을까. 그러니까 인간 믹서기. 네. 아, 다 갈아버려. 굿샷! 나이스 컨트롤! 컷발이죠. 카메라 감독님 편안하게. 네. 네. 제가 뭐 제 채널에서도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꿈이 이제 카메라 렌즈 맞추는 게 꿈. 네. 꿈이에요. 그 꿈이고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그랬어요.
아, 왼쪽을 자신 있게 공략해서. 겹치기. 아, 왼쪽을 자신 있게 공략해서. 겹치기. 벽치기를 네. 해가지고 잘 내려오고 계십니다. 네. 아, 그러니까 네. 방금 잘 내려왔잖아요. 네. 아까는 왼쪽까지 안 내려오다가 조용 형님. 자, 이번에는 또 우리 조프로님 많이 도와주시니까 스코어를 잘 지켜냅시다. 네, 아이고 뭐. 역시 1부보다 조현이 프로님 있으니까 명훈이 형의 멘트가 조영구 형님처럼 많아졌습니다. 네. 자, 네. 명훈이 장강의 프로젝트 두 번째. 아니야. 자, 이번에 2번을 치시면 네. 전화번호를 알려 주신대요. 아까 땄어. 나 소개해야 돼서. 네. 헐. 좀 쌀쌀한데. 네. 또 헤지스에서 네. 저를 또 이렇게 LF 패션. 근데 너무 예뻐요. 네. 저를 또 잘 픽업해 주셔가지고. 잘 어울려요. 네. 이 H가 홍. 홍. 네, 홍인규 H 느낌 나면서 제가 또 강아지 느낌이 좀 나요. 네. 목이 짧아. 네, 개우 좀 한번 보여주세요. 헤지스. 아, 그럼 안 돼요. 어, 나이스 온. 자, 우리 또 치셨어요. 네, 멋지게 쳐주신 우리 이상훈 선배님. 네, 나이스 온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고영구 형님 때문에 뒷땅이 계속 났다는 네. 네, 명훈이 형. 오, 이번엔 살짝 탑핑성 거둬맞았습니다. 네. 탑핑성 거둬맞았습니다. 네. 근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 좋다. 내려온 것 같은데? 이럴 때 가보실게요. 네. 못 봤어요. 저도요. 어, 이번 오늘도 뒷땅 칠까 봐 좀 걷어쳤는데. 연구가 없기 때문에 네. 절대 뒷땅은 안 나와. 나이스! 나이스 버디! 감사합니다. 아우, 바람이 좋네요. 아우, 고맙습니다. 나이스! 박강현! 야, 공 어디 갔어? 오른쪽 내려온다, 강현아!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야, 그래서 크게 치면 내려오냐. 야! 아이고! 안돼! 올라와. 크게 쳤네. 아, 공을 뒤에서 봅시다. 뒤에서. 아, 야 내려와. 더 내려와. 더. 그렇지. 나이스 파. 자, 후반에는 제가 2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거 하네요. 고수들이 한다는? 네, 요거. 네, 눈 하나 감아줘야 돼요. 아, 눈 하나. 눈 하나 감아주셔야 돼요. 저는 눈 두 개 감습니다. 기도 밝아. 아, 다 들어. 조프로님의 멘트를 다 듣고 있어요. 자, 오. 살살 친 것 같지만 빠른 그린, 야, 네 태우기 좋은 그린, 아, 좀 짧았어요. 아, 스트로크에 신경 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프로님 신경 쓰다가 아니, 짧았어요. 남자 짧게 쳐도 되나요? 네, 안 네. 되죠. 네, 쳐야죠. 앞으로 길게 치겠습니다. 님, 인간 집중 모드예요. 약간 탁탁 때리는 고수퍼. 인간 집중 모드예요. 약간 탁탁 때리는 고수. 집중 모드예요. 약간 탁탁 때리는 고수 퍼팅. 나이스! 홍인규 인복이 좋습니다. 아, 저를 만나면 버디를 하네요. 하남 스타프에서 네. 진짜. 예전에는 강남, 지금은 하남. 하남 스타프에 기부 10만 원 또 아이들이 기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땅땅땅. 와.
그 늪을 벗어나시고 네. 와, 확실히 원래 또 달라지는... 메기가 숲이나 늪에 많이 사는데 네. 정도의 늪은 진짜 벗어나지 않아. 답답하네. 자, 영구 형과 함께 벗어나자마자 오케이. 오케이. 네? 원안에 들어갔죠? 예.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슬라이스 홀인가 봐요. 네. 자, 슬라이스 홀에서는 어떻게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저 프로님? 일단 뭔가 부지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시면서 왼쪽으로 봐야죠. 그러면 우리 조현희 프로님께서 슬라이스 홀에서는 이렇게 치는 게 좋다. 한번 보여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앞바람도 많이 불고 있고 슬라이스가 되게 많이 날 것 같아요. 네. 슬라이스 홀에서 슬라이스 홀 공략법. 일단 피니쉬를 없애세요. 피니쉬를 없애라. 네. 슬라이스 홀에서 다들 슬라이스 안 내려고 막 이렇게 돌린단 말이에요. 네. 돌리지 말고 그냥 딱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안 밀려요. 자, 저렇게 말하고 송경석 프로와 이현 프로가 오비와 해저드로 막 들어갔거든요. 이거 치려고 하면 위험하거든. 자, 그냥 왼발에 놓고 네. 그냥 여기다 놓고서 그냥 여기서 치는 거죠, 이렇게. 땅. 우와! 우와! 네. 짧았어. 짧았네. 네. 네, 한번 조윤희 프로는 과연 슬라이스 홀에서 어떻게 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기네. 프로들한테는 조윤희. 네. 그렇게 네. 와! 와, 진짜로! 슬라이스 안 나고! 와, 진짜로! 슬라이스 안 나고! 훅으로! 네, 잘 갔습니다. 네. 오! 나쁘지 않았어요. 저희가 훨씬 더 좋아요. 네, 나이스! 슬라이스는 절대 안 났습니다. 네. 누가 잘 친다고는 안 했어요. 네. 슬라이스 뭘 극복한다 그랬지. 네, 그럼요. 네. 네. 안 났으면 됐지. 뭐. 안 왼쪽으로 목적이었으니까. 잘 갔는데. 지금 우측으로 하면 진짜 안 좋거든요. 맞아요. 와! 형님도 그쪽으로! 네. 조프로님 따라서!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야, 우리는, 지금 버디하고 슬라이스도 안 나고 네. 공략을 잘했습니다. 짱, 짱! 나이스! 프로님 덕분에 네. 우리 또, 이상훈 선배님께서 굉장히 훌륭하신 프로님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동안 수많은 프로들 네. 다 겪어봤지만은, 네. 멘트 좋았나요? 레슨 멘트?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만한 프로. 제가 일부러 섭외했습니다. 제가 커버하려고. 와, 나이스! 시원하다. 페어의 한가운데로 멋지게 쳤습니다. 나이스. 아까도 양파할 때 드라이버를 얼마나 쳤냐면 50밖에 안 남았어요. 아까도 네. 양파할 때 드라이버를 얼마나 쳤냐면 50밖에 안 남았어요. 야. 근데 나머지 50m를 7번을 끊어가니까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1m도 한타, 250m도 한타입니다. 한타. 네. 네. 지금 앞팀 분위기는 약간 조용합니다. 지금 영구 형님 저 때문에 뒤에서 보기에는 아까 네. 1등하고 있는 우리 광현 형이 벙커 네. 갔다가 해저드 갔다가 거기서 갔다 이렇게 네. 가는 아 진짜로요? 네. 지금 순위가 누가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6명의 성을 순위별로 잘 적으시고 백카운트로 비겼을 경우는 또 순위를 결정하니까요. 네. 그 순위를 잘 제일 먼저 적어주시는 네. 분에게 퍼시픽 윙스 4명 다 퍼시픽 윙스 회원대우를 할 수 있는 국내 100개 골프장을 네,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뭐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맨 마지막으로 조로 적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정조. 정조. 조, 그냥 거꾸로 하면 조정. 그 다음은 이제 알아서. 지금 현재는 조정 아니면 정조를 정조. 적어라. 아니. 영주형한테는 안 질 것 같아요. 자, 버디를 하고 샷이 좋아졌습니다. 나이스 빈발. 샷이 좋아졌습니다. 나이스 빈발. 샷이 좋아졌습니다. 나이스 빈발. 160m 앞바람에. 어떻게 될지 안 보입니다. 키가 작아서. 네. 또 보이는 척. 네. 제
대공 저기 앞에 있죠? 네. 근데 아까 앞 팀들 다 이 벙커에 머물러 있었죠? 아, 거리가? 근데 광현용조차도 벙커에 있었어요. 거리 많이 나는 사람인데. 뭐가 흔들었겠어요? 야. 뭐가 그렇게 광현용을 흔들었을까? 네. 과연 영구형님 앞에 있는 앞조 스코어 지금 한번 보시죠. 아, 이렇게 바뀌었어요? 와, 대박! 오, 아이고, 크게 쳐서! 아, 약간 말렸습니다. 풍랑이에서 네. 아, 두 분 다 같은 곳에 네, 아~ 머물렀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번 가보실게요. 네. 조이 프로님은 제일 싫어하는 라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저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뭐 여러 개 있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딱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그 게시샷이 진짜 제가 싫어하는 이런 라이 이렇게 오르막 라이 이렇게 바로 훅이 많이 걸리는 그렇죠. 그럴 때는 네. 오른쪽을 많이 봐라. 네, 많이 보고 최대한 체중을 오른쪽에 두고 가볍게 그냥 가볍게 올려치고 힘을 주면 더 말릴 수 있어요. 더 말리죠. 더 감기고 더 말리고 좀 더 현명하게 플레이하십니다. 차라리 긴 채를 잡고 그냥 가볍게 치면은 그 근저리까지 가요. 그래도 언저리까지. 정말 현명한 선택을 잘 하시나 봐요. 저요? 네, 저는 네. 좀 현명한 스타일이죠. 오, 네. 현모양처 네. 우리 조현이 프로님. 네. 네, 번호 띄워주세요. 네, 예. 레슨 또 필요하신 분은 네. 조현이 프로 인스타그램 가셔가지고 네. 연락주시면? 네, 연락주시면 네. 홍인골프TV 보고 왔다고 하면은 아, 무조건이죠. 네. 네. 한번 필드레스 네. 진짜 가다. 오, 진짜? 홍인규 TV를 보고 왔다는 분들에게만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한번 필드레스 공짜. 네. 필드레스는 굉장히 비싼데. 그렇죠. 뛰고 계신데. 뛰어야 돼. 그러니까 앞핀 어프로치. 와, 이것이 바로 고수 스윙. 아, 조금만 더 갔으면. 네, 나이스.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정말 어려운 오르막 경사. 제가 얼마나 오르막 경사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드럽게. 오! 스윙! 와! 오! 스윙! 와! 나이스! 오르막 앞핀 잘 쳤습니다. 하지만 뭐 이상훈 선배도 나쁘지 않은 네. 네, 거리에 남겨주셨고 자, 오르막에 앞핀이 얼마나 네, 이 경사가 있는지 여기 그냥 봐서는 몰라요. 이게 오르막 경사가 옆에서 보면 알아요. 얼마나 경사가 있는지. 보이죠? 경사 이렇게 심한 오르막 경사였습니다. 네, 열심히 하는 홍인 골프TV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진짜. 버디한 다음을, 버디한 다음을. 나이스 볼! 한 다음을. 나이스 볼! 한 다음을. 나이스 볼! 슬라이스 라인. 내리막. 톡. 자, 버디한 다음을, 버디한 다음을. 나이스 볼! 대박! 와! 아까 1위 후보로 또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순위가 갑자기 올라가십니다. 선배님이 아까는 퍼팅 잘 못 넣으셨거든. 야, 조용구 때문에. 팟, 팟, 팟. 자. 아, 조금. 네. 영훈이 형 키만큼. 일자네요. 네. 안타깝게 포기. 네. 버디 팔을 하시고 자, 후반은 언더를 치고 계십니다. 이상훈 선배 화이팅!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우리 선두 박광현 선수께서 예. 트리플을 아이고. 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저는 조영구가 골로 갔는데 사실 뭐 놀랍지 않았습니다. 네. 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처음 만나면 당할 수 있는데 트리플은 덜 흔들린 거죠. 왜냐면 그렇죠. 더블 파도 나오고 네. 그렇죠. 아직은 흔들림이 멈추진 네. 않았다. 그래도 네. 첫 홀을 또 쌍버디를 해가지고 네, 네. 지금 그쵸. 아직 1위 박광현 우리도 선수가. 첫 홀은 네. 올파했었어요. 분위기 좋다. 정말 그랬었는데 자, 그리고 2등은 변기수님이 네, 지금 버디를 해가지고 네, 지금 4오바로 2등을 달리고 계시고 또 우리 현계서 버디하시고 지금 3등
어, 갑자기? 네, 올라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6호바. 네, 그리고 김영호 씨가 4등. 그리고 명우 형이 지금 영구 형이 잘 쳐가지고. 네. 네. 아니 근데 저는 6등으로, 오늘은 네. 제가 조금 힘에 붙여서 5등으로 마무리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금방 내려오십니다. 과연 누가 꼴찌할지도 궁금하고 1등할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퍼시픽 링스 60불에 전국 100개 명문 골프장 이용할 수 있는 네. 회원권 같은 1회 이용권을 탈 수 있게 꼭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자, 갑니다. 나이스! 파워스윙! 나이스! 파워스윙! 페이드! 와. 이야, 나이스! 벙커를 넘기나요? 넘어가지요, 충분히! 아! 굿볼! 아, 저는 네, 굿볼을 많이 외칩니다. 굿볼이요? 네, 굿샷은 너무 많아서. 아~ 네. 굿볼. 또 굿볼? 좋은 표현 없나요? 영어 또 잘하시네요. 아까 fabulous? fabulous. 네, fabulous. fabulous. 이걸 완벽한? 그렇죠, 완벽한. fabulous. 와! 와! fabulous! 이걸로 하셨네요. 와우! 패블러스! 패블러스! 우스! 와우! 서프라이 패블러스! 판타스틱 패블러스! 서프라이! 너, 아, 야나 두! 너도 할 수 있어! 패블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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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 두! 패블러스! Fabulous. 시원 스쿨 Fabulous. 네, 영어도 저희가 협찬을 받고 있으니까요. 네, 야나두 시원 스쿨 광고 문의 주시면 제가 Fabulous하게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바로 195m. 와, 당겼다. 나이스. 명우 형 거리 봐, 와. 그러니까요. 거의 드라이버가 지금 와 이상훈 선배도 멀리 치시는데 와 5, 60이 더 나갔어요. 와. 와 이거는 거의 지금 한 250 넘게 때린 거 아닌가요? 야, 거리가 이렇게 많이 나가요? 어느 정도 나가는 거예요, 형님? 지금 제가 평균 한 저는 217m니까. 네. 270야드 이상 나온 것 같아요. 네. 133m 나왔어요. 프로분들, 네. 약간 좀 덜 맞았을 때. 아, 밀렸네. 이번에는 약간 아하. 생크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살았어. 오, 내려옵니다. 아니 약간 생크성이었어. 약간 생크났죠. 아 이번 홀이 약간 핸디캡 1번 홀 조용한 것도 없는데 네 아 그래도 뭐 이게 뭐 보기는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파만 아니에요. 네. 이번에는 패블러스가 아니고 네 망했을 시즌 같습니다. 네. 자 프로님 저기 네. 공 진행 상황에 네, 지금 네. 스프링 쿨러가 있어요. 저럴 때는 아 드롭해야죠. 드롭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어느 그거. 쪽으로 해요? 이게 타겟이랑 가깝지 않은 방향으로. 그만. 네. 나이스, 나이스. 나쁘지 않아요? 네. 내리막이라서. 잘 걸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195m를 우드로 그래도 거의 엣지까지 올리셨습니다. 네, 방금 스프링 쿨러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드롭하셨어요. 네. 좀 때려서 라인을 못하고 두 분 다 살짝 그래도 나쁘지 않지만 그리고 신경 쓰는 네. 라인에 걸렸습니다. 퍼시픽 링스 로고처럼 팔을 세 개 하시면 1회 대한민국 전국 명문 골프장 퍼시픽 링스 회원권을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팝업. 짜잔. 팝업. 나이스 파! 드디어 하나 그렸습니다. 보기 후에 파.
에이. 아, 큰일 났습니다. 맞자마자 네. 아셨나 봐요. 교수분들은 이제 다쳤는지 열렸는지 아세요. 네. 네. 제가 괜히 회원권 얘기를 해가지고 네. 조금 힘이 들어갔어요. 뭐야? 거기서도 왜 저래? 네, 하트를 날리고 계신 중. 이상해. 파에서 기분 좋아. 아 뭐야? 아이. 아, 오케이. 아쉽게 버디가 또 지워지면서 더블로 마무리하셨어요. 어, 영부형 좋아졌다. 이거 맞고 내려오는데 왼쪽으로. 다 그쪽 보신 겁니다. 나이스. 굴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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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인 어, 아니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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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와. 홀인 아니야. 아, 씨. 아, 씨. 야, 아. 있어.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좁아 따야 누워! 그럼 불쌍해 될까? 뜸뜸뜸 다 오케이! 와 축하드립니다! 와 영구형 화이팅! 그리고 저 세 사람 고개 숙이고 하는 거 보이시죠? 아 되게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원래 같이 동반자들이 같이 버디하면 아 버디라는 영구형 버디했어 이렇게 하는데 혼자 와 영구형이 버디 축하드리면서 네. 요 다음 머리 더 웃길 거예요. 아까도 자기가 파하고 제가 드디어 손드로 올라섰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명훈이가 형님 오너지 손드는 아니에요. 네. 아빠로 했죠. 뒷바람이 불고 있고요. 9번 아이언? 어, 9번 아이언? 지금 원래 한 클럽 더 크게 잡고 부드럽게 치는데 조현이 프로 있다고 9번 잡고 강하게 치는 것 같습니다. 의도는 없었는데 남자의 힘이 뭔지 제가, 제가 오늘 뭐 보여드릴 건 없고 135를 9번으로 야. 쉽지 않은데 남자가 뭔지 생크! 생크! 윙크 날리더니 생크! 어디 가니? 아 도로 맞았어요. 도로 맞고 나대다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나요? 네, 네 들어왔습니다. 네. 남자의 도로. 거리는 제대로 보였어요. 도로 맞아서 네. 150 나갔어요. 150 나갔어요. 계속 보여줄게요. 오. 자, 와. 약간 당겼는데 페이드시라. 오, 온!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더블을 또 깔 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 버디 가자! 가자! 1부와는 다르게 말이 많고 허세가 많아진 정명훈 선수의 어프로치. 어렵죠? 네, 약간. 라이를 잘 네. 봐야 돼요. 오, 아, 크죠? 아, 티샷은 짧고 어프로치는 네. 크고 네. 어프로치도 남자의 힘. 와 역시 남자 한 번 더 했다가는 자 퍼팅을 엄청 잘하시는 우리 이상훈 선배님 롱파. 쳤습니다. 쳤습니다. 감각적인 샷. 감각적인 오, 샷. 좋아요. 감각적인 샷. 롱파. 쳤습니다. 쳤습니다. 감각적인 샷. 감각적인 오, 샷. 좋아요. 감각적인 샷. 나이스.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아, 더블을 또 많이 할 수 있는 멋진 네, 퍼터가 나왔습니다. 네. 거리감이 엄청나세요. 네. 네. 아. 명훈이 형, 명훈이 형. 팍팍팍팍팍팍. 명훈이 형, 명훈이 형. 팍팍팍팍팍팍. 자, 명훈이 형, 명훈이 형. 팍팍팍팍팍팍. 나이스 조현이 프로 효과 멋진 샷을 보여줍니다. 남자의 퍼터. 와. 오빠 맛있어요. 아이 됐어. 됐대. 어 퍼터를 정말 잘하는데 네. 아 오늘도 빛이 났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렇게 뭐 롱퍼팅 조금 어프로치 실수를 많이 하기 위해 롱퍼팅을 했는데 그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런 게 좀 사실 멋진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로 막 저 좋아하고 그러진 않겠죠. 아, 그쵸. 네, 네. 그렇게 쉬운 여자는 아니에요. 나 네. 그럴까봐. 아, 제가 잘 차단하겠습니다. 예, 예. 네. 조인프를 눈에서 하트 좀 빼주세요. 아니, 이거 어떻게 빼요, 이거. 청천벽력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저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막 울려 그래요. 어떡해. 아, 죄송합니다. 저 프로그램 이거 타고 갔다 오세요. 요 바로 옆이야. 많이. 네. 어디, 예. 어디 갔다 오세요? 화장실이나 갔다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 치는 거 어디하셨대요? 이번에 저 노래 방금 자 긴급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조영구 형님께서 언더로 치빈 버디 하셨다고 지금. 들어가는 거야. 버디. 내가 카메라 보라고 했죠. 카메라 오라고 했죠. 야야 기수야, 내가 카메라 오라고 했거든. 내가 카메라. 카메라 내가 오라 그랬잖아. 왜?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야, 야, 야. 야. 야, 기수야. 야, 한번 해줘라. 야, 씨. 멋있지 않냐? 내가 카메라 오라고 하고 싶더라고. 야, 완한다 갑니다, 완한다로. 아이고. 아이고, 손. 조영구 때문이야. 아. 아이고. 아이고, 손. 때문이야. 아, 손이야. 아, 영구 형이 잘 쳤다는 소식을 듣고 꼴찌의 네. 압박감 때문에 네. 아, 손 아파. 이거를 로우 컷 일명 쪼로. 네. 네. 아니, 로우 컷이 압박하면은 네. 저렇게 네. 낮은 탄도로 쳐야 되네. 그렇죠. 공의 밑이 아닌 대가리를. 네, 뚝배기 샷이라고 하죠.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자, 왼쪽 소나무를 맞추면 좋은데 그쪽으로 잘 갔습니다. 야, 나이스. 야, 나이스. 자, 빨리 가실게요. 네. 자, 우리 뚝배기 샷으로 네. 코앞에 떨어진 공 머리를 깠다는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뚝배기 날렸다. 우두를 잡았어요. 이거 무리한데. 아. 아, 이게 왜 이거 잡았냐면 성공하면 좋은 거고 실패해도 해저도 빠져서 그냥 네 번째 샷 하면 되니까. 되게 완전 쿨해요. 네네, 예. 그러게요. 그래서 잘 치는 날 잘 치는데 못 치는 날 많이 못 치세요. 밝고. 네. 됐어! 여기 봐요. 밝고. 네. 됐어! 여기 봐요. 저게 정말 됐어! 됐어! 저렇게 쪼르가 나도 됐어 하시는 네, 매너. 네, 또 벙커 정리도 잘하는 네, 매너. 공치는 명운이 가시면 네, 네. 명랑 골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조영구 형님의 치빈 버디 요거 어떻게 물론 효과가 있었나요? 네, 아니 뭐 이렇게 영향력이 영향력 반경이 이렇게 역시 제 문제죠. 네, 자 해저드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로컬 룰로 해저드 티를 사용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래도 웃어요. 정말 좋은 형이. 아주 잘 갔구만. 웃는 명언이. 아, 이러니 누구 보면 동네 바본 줄 아는데 이러니 내가 절대 안 말해. 아닙니다. 예. 진짜 멋있어요. 자, 골프 매너는 명훈이 형처럼 네. 웃고 안 맞더라도 동반자를 위해 웃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이스! 즐기세요. 즐기세요. 상훈 선배님처럼 핀발. 나이스! 굿샷! 요게 또 들어가면 순위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파시피니스 연예인 골프 고수 대회. 네, 고수만 있지 않고 네, 수고하신 분도 있고 변수도 있고 네, 물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고수도 있습니다. 연예인 골프 고수 대회 파시피니스 조현희 프로와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인스타, 조현희 프로 팔로우까지 해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파시피니스. 자. 오, 잘 쳤어. 아, 땡겼어요. 아, 그래도 나이스 온. 나이스 온. 아, 이번에는 양팔을 하지 말자. 네, 50m 잘 쳤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이번 홀 양파 아닙니다. 감각 골퍼 정명훈. 감각 골퍼 정명훈. 정명훈. 네. 나이스. 인천 갈매기 한 마리 날았습니다. 트리플, 네. 명훈이 형이 명언을 항상 하시는데 잘못 쳤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럼.
그럼요. 이 골프장에서 이제 마련해놓은 네. 이 페어웨어 러프 벗어나면 벌을 받아야죠. 그렇죠. 우리 골프장에 골프 명언 많잖아요. 네, 우리 명훈이 형 명언도 한번 근데 네. 화장실에 써주세요. 그 벌을 왜 나 혼자 다 받고 있지? 잘못 쳤으면 벌을 받아라. 정명훈. 네, 잘 쳤으니까 상을 받아라. 이상우 선배님 화이팅! 자, 버디 하시면 스타폴에 하남 스타폴에서 10만 원을 아이들에게 기부합니다. 20만 원. 버디. 가자. 20만 원. 20만 원. 버디. 가자.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버디. 가자.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나이스 버디! 예전에는 강남, 지금은 하남 스타폴에 20만 원을 아이들에게 기부했습니다. 멋집니다. 교통 입지 환경이 좋은 스타폴에로 놀러 오세요. 자, 현재 박광일 1등, 2등 이상훈 선배님, 3등은 지금 병기수 씨, 그리고 4등은 영구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후반은 1언더로 1등을 달리고 계시고요. 갑자기? 자, 그리고 우리 정명훈 님이 꼴찌, 김영훈 님이 네. 뭐 근데 아니 꼴찌라고 그러지 말고 네. 6등으로 6등. 네. 6등. 6명이 쳐서 네. 꼴찌가 아니, 아니라 6등. 6등으로 해주세요. 누군간 6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힘든 걸 누가 하겠습니까? 진짜. 그 마음 아픈 거. 남들은 다 안 하려고 하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이야, 저 멘탈. 오늘 편하게 치십시오. 네. 6등은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제 후반은 모릅니다. 자, 이제 선두가 한타 차로 좁혀졌습니다. 자, 이상훈 선배님 예. 가시죠. 가시죠. 와. 어딜 가나요? 네. 이상훈 선배 나이스! 진짜? 버디한 다음 홀도 멋진데. 아, 저기 벙커. 아니에요. 아, 벙커 아니에요. 멀어요. 아, 다행이다. 벙커 아니에요. 아, 벙커가 너무 또 이렇게 좀 파인 벙커. 네, 파인 리즈라. 네, 파인 벙커가 많습니다. 네. 벙커를 많이 파놨어요. 네, 파인 땡큐. 너 파인 벙커. 나이스! 나이스! 아, 뭐 배웠어. 와, 제일 좋은 또 벙커 없는 곳으로 잘 쳤습니다. 이럴 때는 뭐라고요? Fabulous. 와, 발음 좋아요. 자, 너도 할 수 있어. Fabulous. 저는 오늘 정말 걱정 많이 했었는데 좋은 그림들이 좀 나와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잠을 잘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기획한 퍼시픽 닉스 연예인 골프 고수 대회 뭐 못 치신 분도 있지만 네. 또 저를 위해서 잘 이해해 주시고 네, 멋진 차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꼭 은혜 갖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호이골프TV 사랑합니다, 구독자분들. 네, 자, 과연 어떤 컨트롤을 보여줄지. 오~ 약간 땡겼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이스! 아, 나이스! 유틸 우드를 정말 잘 치세요. 정말 라이가 큰 실수가 없으신 네. 것 같아요, 오늘 플레이에. 되게 잘 치시네요. 정말 정말 편안하게 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바로 구력과 이거 비싼 채야. 멘탈인 것 같아요. 아, 비싼 채로. 네. 네, 잘, 채가 좋아서 잘 쳤다고 겸손함까지. 네. 네. 오, 잘 쳤어. 굿상. 제가 두 분을 너무 좋아하는 게 네. 웃상이 있어요. 계속 웃어요. 아, 너무 좋아요. 지금 뭐 1등 그리고 꼴찌를 하고 있지만 둘 다 웃잖아요. 맞아요. 네, 웃으면서 즐기는 네, 우리 스마일 골프. 네, 두 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홀이 많이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오. 굿샷. 아니 프로님들도 오늘 좀 말리네 하면 우측 봐요? 아니면 빨리 일자를 찾아요? 다른 프로들 같은 경우는 좀 우측을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몸을 많이 엽니다. 아, 네. 일부러? 좋은 방법은 아니래요, 네. 그게. 약간 까는 소리가 났어요. 까는 소리가 났어. 밀렸어. 까서 좋은 샷, 까주 샷이 나왔을까요? 아, 까 좋은 샷.
가조샷. 네. 아 보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좀 빨라요. 아 유튜브 너무 좋아요. 제가 약간 SBS나 이런 네, 네 그런 공중파는 TV 공중파는 네. 사실 좀 저도 좀 멘트가 저렴해서 아, 이런 약간 아, 네. 유튜브가 좀 맞아요, 저랑 맞아요. 감성이 좀 맞더라고요. 네 저희 같은 좀 저렴이랑 셋제비는 네. 이런 유튜브가 우리 저렴이 남매 많이 많이 불러주세요. 네. 불러주세요. 어 공중파에서도 네. 저렴한 게 필요하시다면 네. 우리 염전 남매 네 짭니다. 멘티가 짜요. 네. 어 우리 조기와 네 우리 꽁치 많이 많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이 맞았어. 잘 쳤다. 이번에 잘 오, 막아서 잘 기회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이스 어프로치. 나이스. 나이스 퍼. 집에 파이니즈 그림 하나 거시죠. 네. 네. 자 우리 박호 화백님께서 파인리즈를 멋지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셨는데요. 이게 바로 우승 트로피 대신 우승 그림입니다. 자 큰 그림 갑니다. 제발. 퍼디. 퍼디. 제발. 퍼디. 제발. 퍼디. 퍼디. 제발. 퍼디. 자 큰 그림 갑니다. 제발. 퍼디. 퍼디. 제발. 퍼디. 제발. 아! 핥았어요. 네. 핥았어요? 훑었다 그러죠 보통. 아, 네, 훑었어요. 네. 네. 핥았다고요? 아, 영어로 좋은 표현 뭐가 있을까요? 네, 저런 거를 영어로 쉣. 어떻다. 역시 우리 저렴해. 저렴해들. 생각하는 게 네, 저렴해 역시. 네. 네. 저희는 사장님 나이스샷 말고 사장님 쉣샷. 쉣샷. 네, 우리 선배님 쉣샷. 현재 박광현 선수가 6오바로 1등을 후반에 좀 못 쳤지만 그래도 1등을 달리고 계시고요. 자 공동 2등 우리 이상훈 선배님과 변기수 씨가 7오바로 공동 2등을 달리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김영호 형님께서 후반에 7오바를 더하면서 12오바로 3등을 달리고 계시고요. 우리 조영구 형님이 후반에 잘 달리고 있다 트리플 하나 하면서 14오바로 5등 그리고 정명훈 형님께서 트리플을 하시는 바람에 6등 꼴찌는 아닌 6등으로 16 나도 못 치고 있지만 좀 가까운 사람들이 몇몇 보이네. 그래도 1등과 꼴찌는 아직도 15바 차이입니다. 아직 몰라요. 10개 차이는 뭐 더 열심히 또 쳐주시고 퍼시픽링스 4인 또 회원권 대우 해줄 수 있는 네, 우리 찬스가 있으니까요. 제일 또 좋아하는 선수들을 앞으로 써도 되고요. 맞출 것 같은 사람을 또 잘 나열해서 성만 써주시면 됩니다. 조는 맨 뒤로 가야 되지 않나요? 조. 조. 조냐 정이냐 제가 지금. 제가 내일까지 네. 합쳐서 어떻게든 이제 우리 조영구 형을 이길 테니까 정조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후반은 정조. 네. 임금님처럼 잘 적어주시고요. 네. 정조를 지키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추첨을 잘 해가지고 공정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퍼시픽 링스 회원권 대여 받을 수 있게 제가 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월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왼쪽을 공략했지만 너무 말렸어요. 네. 너무 의식을 했나요? 옆그린. 네. 옆그린 같습니다. 아, 엣지에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네. 그렇지, 잘하시면 돼요. 네. 아, 잘하기 쉽지 않은. 네. 진짜 어렵죠, 저기. 네. 이럴 때는 뭐 그그사를 또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렇죠, 그그사는. 네. 네. 어딜 가나 먹히는 네, 공략법이죠. 그그사로. 네. 굿샷. 오. 팔로우 합니다. 질렀어. 질렀어. 앵겼어. 앵겼어. 패빌러스! 이야, 나이스! 아, 조금 짧지만 좀만 더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맞바람이 있기 때문에. 아, 자, 우리 저렴이 남매. 네. 자, 열심히 또. 네, 제가 이게 보였는데. 근데 사실 조금 고급져진 거거든요. 아, 지금. 진짜로요? 네. 저도. 아, 그쵸. 저 해골 옷 입고 처음에 골프 옷도 없어가지고 해골 옷 입고 네, 골프 네. 방송을 했어요. 왜냐면 골프 옷 네. 되게 비싸잖아요. 헤지스에서도, LF 패션에서도. 또 해주시고 네. 여러분 덕분에 많이 고급져졌습니다. 우리 조윤희 프로도 네 팔로우 많이 해주셔가지고 고급져졌습니다. 네. 아 저도 정말 오빠 덕분에 멋진 게 네, 많이 컸습니다. 의리를 또 5년 동안 아디다스와 함께하고 네. 저도 PJ 투어에서 엄청 많이 도와주고 많이 컸고 또 더 나은 컨텐츠 위해서 LF와 계약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잘 되셨어요. 축하해 진짜. 저는 네 PJ 투어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은혜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네.
PGA 투어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새로 하는 헤지스 골프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퍼터 감각이 진짜 좋아요. 굴리는 게 낫죠. 자, 굴렸습니다. 퍼터. 와우. 감각적인 거리감. 저 턱만 넘기면 괜찮아요. 거리감. 나이스 거리감. 야, 나이스 거리감. 좋다. 와, 정말 잘 친 거예요. 나이스. 거의 하나, 둘, 40m 가량의 그러니까요. 와, 퍼팅 감각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나이스 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해도요. 자. 과연 퍼디. 아, 못 갔어요. 네, 하지만 나이스 파. 자, 정명훈 또 우리 선수는 파 하나만 더면 퍼시피닝스 또 회원권 1회 이용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파파파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상훈 선배님도 파를 해서 네. 퍼시피닝스 회원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파퍼. 아, 오늘 짧은 퍼시 아쉽게 네, 밀리면서 보기. 너무너무 멋진 퍼팅으로 또 어프로치 하셨는데 아쉽게. 아, 저렇게 들어왔어야 되는데. 자, 자, 벙커. 형님, 여기는 설치물이 없네. 아니, 괜찮아.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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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빠지, 잘 빠진다. 아우, 야. 런셋 폭도 좋다. 진짜 세운 말 했대. 완전 벌려가지고. 나이스. 아, 야, 좀. 아, 너무 왼쪽으로 쳤다. 에이. 엣지야, 엣지. 자, 버디 갑니다. 하이! 샷. 고! 여기서 이제 우측으로 흘러, 우측으로 흘러, 우측으로. 아이고야. 나이스, 오케이. 들어갔어? 아이씨. 예, 아,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롱을 해서 실수했다니까. 거기서 내가 해저드를 너무 시켰어. 오케이. 나이스. 당연히 잘 친다. 저게 제일 부담돼. 이게 당연히 넣어야 될 거리인데 안 들어가면 이렇게 패스. 멤버 오버. 아예 그럼 그냥 안 돼요. 저거 한두 개만 빨라. 다음 홀까지. 나이스. 야, 퍼터는 잘하잖아 내가. 야, 퍼터는 잘. 야, 근데 그래도 담이 와서 큰일 났다. 지금 어깨 아파 죽겠어. 버디 두 개 잡아서 2분 가자. 그러니까는 어찌됐건 처음 나와서 이렇게 7자 그리고 다음에 하여튼 이틀 합계 라운드에 10개 정도 치면 우승권이지 지금 않을까. 강현이가 6개, 기수가 6개. 이상훈 선배님 6개. 6개. 아, 공동 1등이네. 그러니까 이상훈 선배님 잘 치신다니까요. 야, 잘 쳐. 옛날에. 그 세계 대회에서 우승하는 정도면은 옛날에, 야, 저력이 있지. 옛날에 드라이버는 250m 시대였어. 네. 아, 지금도 드라이브 치시는 거 보면 시원시원하게 도세요, 이 골반이. 근데 그래요, 그게 마, 사실 진짜 잘 치는 거예요. 많이 아파. 자꾸 다 아파. 아니, 다 나으셨는데, 다 나으신 분한테 이렇게 또 아프게 만드세요. 큰일 났네요. 현재 스코어 지금 1등 박광현, 2등 변기수님, 그리고 3등 이상훈. 선배님으로 순위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네, 하지만 6등은 굳건히 또 네. 아, 근데 약간 느낌이 밑으로 명훈이 지키고 계시고요.
저기 김용호 형이 네. 약간 슬슬 다가오고 계세요. 네, 약간 네. 보이시나요? 네, 네. 약간 멘탈이 오는 느낌이 나요. 그 탤런트 하는 사람들은 우리 개그맨 멘탈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쵸. 우리는 사실은 돌발적이거든. 그리고 저 상황에서 저런 얘기를 해? 네.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연구니까 네. 그런데 당한 거야. 내가 여기 잘못쳤는데 그런 얘기를 해? 분한 거지. 뭐 속마음은 잘 알 수 없지만. 네, 자, 아무튼 네. 표정이 아까 그거였어. 네. 네, 명우 형 지금 뭐 육등인데도 저는 뭐 멘탈이 좋고. 무너졌다기보다는 그냥 못 치는 거예요. 네, 못 치고 있는 거니까 뭐. 그래도 명우 형 우리가 네. 고수 초청이잖아. 네, 그래서. 드라이버 곳으로. 어, 드라이버 오늘 뭐. 어우, 내가 보기에는 명품이에요. 네. 좀 못 깨달았지, 솔직히. 달라. 깨달았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스윙을 다 해주고 좀 패는 느낌. 아, 그 여기 드라이버에 힘만 실어서는 안 됩니다. 아. 분노를 실어. 분노를 실어. 그래서 이제 아 오늘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분노가 완성돼가고 있으니까 제가 분노를 실어서 이번에 치셔서. 분노! 야! 분노! 야! 공이 소리 지르면서 나가는데요? 슬리쥬! 이러면서 나갑니다. 아니 와. 눈빛 보셨어요? 눈빛 동한테 넌 뒤졌어 약간 이런 네. 느낌이었어요. 아. 분노를 시... 오. 아! 우리 선배님도! 어 이번에 힘을 실어서 네, 이번에 자 조금 멀리 더 치신 것 같습니다. 네, 나이스. 자 나이스 드라이버. 그래서 제가 후반 보면 트리플 백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뭐 타는 냄새 나는데요? 아니 뭐 타겠죠. 제 속인가? 치고예요. 힘내시길 바라면서 명훈이 형이 세컨샷. 오 괜찮아. 우측이 좋아. 우측이 좋아. 내려오나요? 나이스 와, 킥! 나이스 나이스. 오 잘하면 오르막 버디 퍼스를 남겼을 것 같습니다. 자 본인만의 스윙을 개발한 나이스 와, 퉁! 진짜 가볍게 친다. 우측으로 잘 공략하고 또 킥! 야 나이스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오 예. 몇 번 클럽이세요? 7번이요. 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오, 예. 와. 이럴 때는 우리 지금. 저렴이 남매 네. 가보실게요. 우리 또 해주세요. 아, 그래서 조금 다른 버전으로 하자. 저렴이 뭐 있어요? 저, 네, 저럴 와, 때는? 조금 더 생각해볼게요. 다 뭐야? 모르면서 버디펏, 버디펏. 버디펏, 버디펏. 버디하시면! 버디하시면 기부! 좋았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버디 펀. 버디 펀. 버디 하시면 버디 하시면 기부! 와! 어? 나이스 버디 정명원! 하남 스타 포렌트 함께 10만 원 기부하면서 네. 버디를 남자로 울지 않는다. 와, 드디어 6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멋진 버디 펀. 거의 버디가 가다가 진짜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버디 펏.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아, 먹어버렸어요. 아. 오케이! 나이스 파! 아, 내용 좋네요, 오늘. 아, 아쉬워요. 만약에, 아쉬워요. 전홀 파했으면은, 퍼시픽 미스 헤어컬을 받는 건데. 아. 나이스! 와우! 드로! 찰진 샷! 앵겨스! 앵겨스! 패블러스! 패블러스! 패블러스도 돼요. 패브러스! 패브러스! 오! 아. 패브러스! 공은 패브러스! 오. 나이스 와, 드로! 그치? 나이스! 와, 개미열이 정말 옆구리에 꽂혔습니다! 와, 나이스! 나이스 샷! 야 막풀까지
자, 옆에 전체 스코어가 뜨고 있습니다. 네, 과연 우리 18홀은 누가 1등으로 1라운드 선두를 달릴지. 자, 이제 한타 차기 때문에 누가 1등으로 갈지 모릅니다. 진짜 한 치 앞을 몰라요. 네, 너무 재밌어요. 완전. 준비한 만큼 많은 또 컨텐츠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스 우두! 진짜. 우두가 가장 쉬웠어요. 네. 공한테 한 방 매기는 우리 매기 네. 선배님 멋진 샷! 자, 4번 아이언으로 200m가량. 네. 나이스! 버디하고 정신 차린 정명훈 선수! 이야, 네. 나이스! 잘 네. 갔어요. 트러블 샷을 잘 해냈습니다. 네. 아까 우두 잡더니 이제 정신 차려 아이언을 잡았습니다. 네. 네. 페어웨이 벙커에서는 우두는 네. 그렇죠. 아이언 페어웨이. 잡고 대가리 까시면 돼요. 아. 네. 여러분, 페어웨이 벙커에서 웬만하면 우두는 네, 안 잡는 걸로 네. 아이언으로 치시는 네. 뚝배기 샷을 하시면 그렇죠. 잘 탈출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아까 그 트리플 한 홀 있잖아요. 거기서 타협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레이아웃해서 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와. 그거는 왜? 남자가 아니라. 와. 난 남자니까. 아. 거기서 네. 우두를 후린다. 물에 빠질지언정. 제문 한번 붙여주시면 네, 요 멘트 잘 살려보겠습니다. 꼭 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앞팀이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네, 걷는 발걸음이 가벼운 분도 있고 무거운 분도 보이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앞팀은 홀아웃을 했고요. 확실히 프로 지망생이라 잘 치네. 역시. 야, 또 버디야? 정명은 진짜 골프 못 치던데 거기서 날르네 진짜. 조용만 없어요. 조용구를 극복하라네. 조용구 극복하면 연예인 절대 최강자가 되네.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이건 아닌데요? 이거 글로 친 거야. 자, 200m 드라이브로 100도 칠 줄 알고 200도 칠 줄 알아야 됩니다. 드라이브 200 칩니다. 100.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 어, 야, 진짜 답이 아닌지 못 가, 이제. 여기 옆에 신나고 보험가 되니까. 야. 나이스, 아니야, 형, 괜찮아. 내려, 또 살았어, 또 살았어. 또 인드롭, 또 인드롭. 잘 치네, 그런 기수. 아, 진짜. 더 겁먹 따는 거 봐, 겁먹 따는 거 봐. 야, 잘 치지 않냐? 기수야? 야.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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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올라갔지? 아. 잘 친다, 정말. 그냥 앉아, 앉아, 앉아. 쏘쏘쏘쏘. 아우, 야. 벙커, 벙커. 나이스, 야, 기수야. 기수야, 오자고, 오자고. 나이스 온. 크다.
나이스! 나이스! 야! 형이 아까 했던 버디를 할 수 있었는데. 자신감! 잘 봐요. 갑니다. 찍어요. 갑니다. 나이스. 굿샷. 야, 짧다 기세야. 짧어. 짧다니까. 야, 너 지금 이걸 넣어야 되는데, 너. 나이스. 들어갔다. 들어갔다. 아유. 오케이. 아, 이거. 아이, 돈을 좀 본다니까, 진짜. 아이, 진짜. 와, 버터 잘하네. 아, 보기. 보기로만 해, 파할 걸. 아. 잘 된 거야. 재밌어. 야, 강현아, 아, 너는 재밌으니까. 내일 내가 없으니까 일등 하거든. 야, 그럼 나, 내, 형, 내일 나 안 오면 안 돼요? 야, 내일 강의 한번 나랑 진짜 오늘 최고의 강의야. 필요해요, 이날. 강의야. 전반 내기, 후반 내기 쳤잖아. 이게 다 0-0 때문에. 야, 전반 내기, 후반 내기가. 그들 0, 9, 9개 안 친 게 다행이다. 나 어제 여기서 4에서 3개 쳤는데. 그것도 5비 내고도. 보고 있고요. 자, 정명훈 선수. 과연 6등으로 끝날지, 5등으로 끝날지. 와! 오. 찰진 소리! 나이스 드로우! 핀발! 와! 오. 찰진 소리! 나이스 드로우! 핀발! 야, 나이스! 나이스 킥! 와! 완전 못 떴어요, 완전! 살아난다, 정명훈! 하지만 끝났다! 나이스! 나이스! 이것도 좋다. 와, 나이스! 나이스! 쌍어! 쌍어! 별명이 뭐였어요? 전 쭉 요정이었어요. 아, 네. 본인이 진 것도 별명이 되나요? 그것도 별명이 네. 되죠. 아, 조연희 때문에 네. 네, 뭐 이름이 있을 거 같은데. 네, 네. 사실은 까치라고 많이 불렀어요. 까치요? 왜? 네, 성이 조 씨라서요. 아, 조... 어, 죄송합니다. 자, 기부팟. 넣으셔야 돼. 자, 하남의 명문 아파트. 아, 나이스 파. 네. 나이스 파. 자, 이렇게 해서 파로 바로 2등으로 마무리하십니다. 야, 그래도 많이 올라오셨어요. 네. 그죠? 자, 정명훈 선수의 버디 팟. 버디 버디. 하남 스타폴에서 아, 좀 컸어요. 네. 자, 신중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아, 선에 걸려서 오케이. 걸렸어, 걸렸어. 아, 걸렸어요? 나이스. 자, 이렇게 해서 나이스 파. 정명훈 선수 15오버로. 자, 꼴찌인가요? 한번 가보실게요. 자, 최고의 또 회원권 퍼시픽 링스. 연예인 골프 고수 대회. 자, 이제 18홀 라운드를 네. 마무리했는데요. 네, 고수 괜찮나요? 와, 너무 좋았어요. 네, 괜찮네. 고수 빼시죠. 네. 저도 원래 그 쌀국수 먹을 때도 고수를 빼고. 아, 먹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연예인 명랑 골프 네. 대회 참여를 마무리했습니다. 명랑, 명랑. 자, 이렇게 해서 1위는 현재 6호 바로 박광현 선수께서 1호 바로 앞서 있고요. 광현. 자, 이상훈 또 선배님께서 버디 두 개를 또 하시면서 바로 2등. 경기수 네. 씨는 또 안정적인 플레이로 보기는 많이 했지만 9호 바로 3위. 네. 자, 그리고 공동 4등입니다. 공동 4등. 네. 하지만 공동 4등 중에 버디를 많이 한 사람이 저기 좀 쳐주면 안 됩니까? 아, 어차피 내일이 또 있어서요. 네. 지금 박이변 정조김. 네. 맛있는 김. 박이변 정조김. 네. 고랑이 먹는 김 정조김. 중요한 건 이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은데요. 진짜 너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무서운 전설이 있어요. 네, 무서운 전설. 하인 리지에는요. 네.
남을 따라다니면서 스코어를 죽이고 다니는 사람인데요. 어, 누가요? 오늘 새로운 컨텐츠가 나왔습니다. 네. 조용구의 킬러 골프라고. 킬러 골프. 조용구 형님하고만 치면 갑자기 망가집니다. 스코어가. 전반에 이거 맞췄던 박상현 씨가 네. 조용구 씨와 나인으로 치면서 5개 칩니다. 하루에 트리플을 해요. 네. 제가 아까 제가 페어웨이 벙커샷을 약간 미스를 해서 네. 해저대에 빠쳐서 그 홀에서 이제 조금 트리플을 쳤는데 네. 그 뒤로 아니 벙커샷은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 벙커샷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네. 할 수 있는 거야? 그다음에 점수 보여야 될까요? 전반에 네, 전반에 네 개 치셨던 네. 네 개 치셨던 우리 김영호 형님께서 네. 놀라지 마십시오. 네 놀라지 않겠습니다. 후반에 11개 쳤어요. 누구 때문에? 조용구 인간 살충제. 근데, 네. 근데 보세요. 전반에 4개 치고 예. 후반에 11개 쳤잖아요. 네. 네. 저 같이 쳤을 때 네. 11개 전반에 11개 치고 네. 후반에 4개 쳤어요. 그리고 후반에 전반에 11개 후반 4개 대단히 잤습니다. 중인 거는요. 저는 어저께 여기서 또 콘텐츠를 찍었었잖아요. 네. 라이브를 했었잖아요. 네. 라이브 할 때 제가 뭐 5위까지 나고도 한 3호 받쳤거든요. 네. 18월 내내 네. 18월 내내 3호 받쳤는데 영구 형이랑 치고 나서 너무 무섭게도 스코어 카드 저 몇 개 쳤죠? 영구! 아 오케이 잠깐만! 영구! 아 너무 무서워! 재영구 진짜 나, 너무 무서워! 많이 만지지 마세요! 전반에 7개 오바를 쳤는데 네. 후반에 그냥 쭉 2분으로 가다 하나 오바 쳐서 영구랑 같이 되니까 한 개 오바 쳤어요. 여러분 조만간 무섭게도 쳐오시더라고요. 멘탈이 약하신 분들 다 모아서 네. 조영구 캠프로 해가지고 킬러 골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싱글 골프 못 하다가 몇 개까지 치면 자 근데 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조영구 선배님은 다 똑같이 만나요. 아니죠. 이제 안 만나면 내일 안 만나세요. 아니 나 세 번 연속이야. 내일 치잖아. 친대매. 아 내일 같이 치는구나. 세 번 연속이야. 이건 아니다. 만약에 만약에 경기수 씨가 네. 1등 2등 안에 못 들어오면 또 쳐야 됩니다. 죽을 싸. 자 하지만 네, 조영구 선배님께서 12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준비해 주셨어요. 형주고 네. 약진은 조영구 형. 자 많이 너무 슬프지만 네, 조영구 형님의 노래를 부르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멘탈이 약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야! 이 사람아 영구 형 만나서 멘탈 찾자. 스타포레 만세! 2라운드도 많이 기억해주시고요. 네, 이름을 여러분, 잘 적어주세요. 과연 평기수가 저랑 네 번을 다칠 것인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 기뻐하겠습니다. 기뻐할게요. 감사합니다.